에코시 산지니의 선생님을 위한 생태미술 특별판 나뭇잎 가드놀이 1. 안녕하세요, 산지니입니다. 그동안 우리 회사 상품 올리느라고 바빠서 유튜브를 계속 못했는데요. 요번에 이제 유튜브 하나 새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저희 회사 상품 중에 이렇게 나뭇잎들이 카드 하나에 굉장히 두꺼운 종이거든요. 두꺼운 종입니다. 이 두꺼운 종이 한 장에 나뭇잎 하나씩이 이렇게 들어있는 카드가 있어요. 근데 이 카드가 저희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영상으로 세 가지 활동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활동은 도입놀이에 아이들하고 나뭇잎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할 때 도입놀이로 할 수 있는 간단한 놀이 두 가지하고 아이들에게 나뭇잎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놀이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여기에 있는 나무는 이 나무는 떼죽나무라는 나무입니다. 그럼 카드 중에 우리가 찾아보면 여기 떼죽나무 있네요. 보시면 잎차례 붙어 있는 모습하고 잎이 같이 있죠. 이때 요 밑에 보면 넓은 잎, 혼잎이고 어긋나기다. 어긋나기로 달리고 혼잎이죠. 그리고 그 넓은 잎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한 장을 따볼게요. 자, 땄습니다. 보시면 이 잎과 여기에 있는 잎 모양이 같죠. 자, 이렇게 찾는 거예요. 뒷면에 보면 간단하게 떼죽나무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쓰여져 있죠. 이렇게 해서 잎을 찾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100장이 한 세트예요. 100장이 한 세트인데 대부분 이제 이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나무들을 그 설정했고요. 자, 오늘은 이 100가지 세트 중에 이 코스에서 볼 수 있는 나뭇잎을 제가 20가지씩만 빼왔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숲길이거든요. 이 숲길 따라가면서 이 각각의 카드에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한 모둠에게 여기 20장을 주고 또 다른 모둠에게 이거 20장을 줄 거예요. 가다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잎을 지적하고 이 잎과 같은 잎의 카드를 찾아라 라는 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도입부 놀이보다는 전개부 놀이로 더 좋아해요. 그래서 도입에서 아이들에게 나뭇잎의 기본 구조나 이런 것들을 놀이를 통해 전달하고 실제 산책하고 나뭇잎을 탐색할 때 사용되는 기법이죠. 이를테면 자,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을 하다가 나뭇잎 하나를 찾았어요. 이 나뭇잎을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나무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세 장의 잎이 한꺼번에 붙어 있는 잎이 있어요. 그러면 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 둘, 셋. 세 장의 잎이 붙어서 잎자루를 이루고 있는 세겹잎의 잎이에요. 여러분 카드 중에 이 잎과 같은 잎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각 모둠별로 카드를 보고 쭉 찾을 겁니다. 어떤 게 세겹잎이지? 막 찾을 거예요. 막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 장이 붙어서 한 장을 이루고 있는 칡덩굴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 아닐 테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조록사리라고 찾아내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따서 비교해 볼게요. 자, 이런 모양의 같은 잎 모양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A 모둠이 먼저 찾을지 B 모둠이 먼저 찾을지 모르는 겁니다. 자, 찾았으면 이건 아이들이 이 카드와 함께 가지고 맨 뒤에 끼워 놓으면 됩니다. 자, 다음 여기에 보면 찔레나무 카드가 있죠. 그런데 이 카드를 찾는 게 아니고 교사가 잎을 지정하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와 보실까요? 자, 여기에 있는 잎이에요. 턱잎이 이렇게 생겼고 모양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턱잎을 보면 뾰족뾰족한 작은 잎이 있고 잎자루 끝에 잎은 보통 7장 구조로 대부분 7장입니다. 찔레는 7장 정도의 잎, 작은 잎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면 아이들이 잎 카드를 막 찾아서 와 이겁니다 라고 찾아내면 찔레나무요 라고 하면 그걸 맞추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잎을 교사가 보여주면서 이렇게 5장 내지 7장이 붙어있는 작은 잎이 풍선처럼 달려있는 이 잎은 무슨 잎인지 찾아봅시다 그러면 아이들이
카드를 막 뒤지겠죠. 막 뒤지다 보면 이거 으름덩굴이요. 이렇게 찾게 되는 겁니다. 즉 교사가 이건 뭐야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특징만 읽고 그 특징에 따라서 카드 속에 그 똑같은 잎을 찾아내는 활동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 모둠에 한 세트, B 모둠에 한 세트, 우리가 산책할 등산 코스에, 활동할 코스에 아주 긴 거리 아닙니다. 짧은 거리의 코스에 있는 나뭇잎 카드 준비하면 됩니다. 이때 이 코스에 있는 모든 나뭇잎에 대한 카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내 카드에 있는 걸 따서 아이들하고 이동하면서 하죠. 단 교사는 이때 삼추렵도, 기꿀겹잎도, 혼잎도, 톱니가 있는 것도, 톱니가 없는 것도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카드를 배치해 주면 더 좋습니다. 숨 쉬는 바람과 함께 따뜻한 흙을 밟고서 시원한 숲 그늘 아래 뛰노는